집에 갑자기 시작하는 거 사는 척하죠? 네, 본체한테 달릴 거예요. 아, 다리기를 무슨 거? 자, 3번 도착하겠습니다. 자, 3번 문맥상 낱말 찾기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쉬웠어요. 틀린 사람. 자, 문맥상 낱말 찾기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 쉽다라고 하는 이유는 1번으로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제와 반대 진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와 반대 진술 찾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선택지 앞뒤로 근거 찾아보기. 선택지 앞뒤로 근거 찾아보기인데, 선택지 앞뒤로 근거 찾아보기가 최근 트렌드이자 내신 변형의 방향이 되겠다. 자, 수능에서도 최근 트렌드고 내신에서도 저거와 관련돼서 변형을 시키고 이슈입니다. 네. 자, 그러고 이제 자, 수능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내신식으로 한번 짚으면서 이 질문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쓰레기차는 왜 새벽 3시 반에 이렇게 돌아가죠? 사람 피곤하듯이 아주 열받지 않을 수가 없죠. 자, most people are confident.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데디아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 데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자,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is an individual possession. 개인의 possession이 뭐예요? 우리 했던 거예요. 소유물이야. 오케이? 창의력은 개인의 소유물이야. 뭐가 아니라 collective phenomen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collective 뭐였지? 집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 most people은 쌤이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어? 통념 말할 때. 그 통념 나왔으니까 반박하겠지. 내신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통념과 반박 구조입니다. 오케이? 자, despite some notable collaborations in the art and sciences 라고 했는데, 자, 요 지문에서 지금 통념 반박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읽어보자. 비록 몇몇 눈에 띄는 협력이 있지만 어디에서? 예술과 과학에서 눈에 띄는 협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상적인 행위들 뭐냐면은 이제 그 창의적인 생각의 행위들은 appear to 뭐뭐인 것처럼 말하는 have been the product.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개인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개인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통념 재진수라고 했어. 통념 재진수라고 했어. 자, 그리고 구조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부사가 중요한 말이니 주절이 중요한 말이니 주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Despite은 뭐야? 부사잖아. 부사야. 그러면 여기에 힘주어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통념 대진술. 통념이 뭐였어? 통념 뭐였어? 창의력은 개인의 산물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부사로 등장한 이 despite 양보의 전치사는 반대 진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밀히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situation은 여기서 not collective라고 했으니까 despite collective 요거 첫 문장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오케이? 첫 문장에 의해서 1번 선택지는 지지받았습니다. 그럼 지워주시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 수능 때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넘어갈게요. I think that this perception is something of an illusion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 I가 등장하는 게 뭐라고 했지? 주제라고 했어요. 주제. 주제이면서 동시에 반박 나오네. 역점 나오네. 그냥 빼박 주제야. 빼박 주제. 오케이? 빼박 주제입니다. 나는 이 인식이 something of an illusion 뭐야? 환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착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착각이다. 그러나 착각이다. 그러나 착각이다. 자, 2번 문장을 지지해주는 말은 어디에 있을까? 2번 문장을 지지할 말은. However. 오케이? 그러나 이것은 왜? 반박이니까. 통념을 반박했으니까. 통념이 뭐였어? 개인의 산물이다. 하지만 개인의 산물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착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지 받았어요. 오케이. 자, 근데 3, 4번에서 약간 낚시가 있었거든요. 혹시 4번 모르셨나? 3, 4번에 낚시 있었어요. 몇 번 골랐어요? 3번. 몇 번 골랐습니까? 3, 4번에 낚시 있었어. 이거까지 다 예측. 자, 여기서 그 잘 읽으셔야 될 거 통념 반박하고 끝난 문장이야. 여기 연결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 cannot be denied. 자, 이것은 가져진 조로 보셔도 되고 그냥 정해진 표현이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데디아가 뭐 primary source of novelty. 자, novelty 뜻이 뭐지? 우리 했는데. 했는데 노블 형용사로 뭐야? 새로운. 저건 뭐야? 새로운 명사.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움의 원천은 lies in the recombination of information. 정보의 recombination이 recombination 무슨 말이겠어? combination 뭐야? 결합이잖아. 재결합. 재결합, 재조합. 오케이? 자, 정보의 재결합에 lies in 있다라는 뜻이야. 있다. 거짓말하다 아닙니다. 혹시 거짓말하다라고 읽는 사람? 다행입니다. 있다. 어디 속에서? 개인의 뇌에서. 자, 다시 가. 새로움이 개인의 뇌에서 정보가 재조합되는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통념이지만은 제기될 예상 반론을 미리 차단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내신 시험 때도 봤잖아요. 반박될 말은 미리 차단하고 있어. 그 우리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똑같이 아닙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누군가가 야 창의성은 집단적인 산물이야 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야 근데 창의력은 개인 속에서 재조합된 걸로 나오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 그거 맞다 이겁니다. 알겠어? 이 창의성 이미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이거 원문의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노벌티 새로운. 오케이? 그러면은 3번은 소재였기 때문에 그냥 주제 문장, 첫 문장이든 다 3번은 사실 고르셨으면 안 됐었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 단어라서 골랐어. 그러면
LY가 아니라 T가 LY가 없어. 지금 문맥상 어휘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법을 얘기하고 있나요? 어법이 없어. 괜찮아, 쌤도 그렇게 틀린 적 있어. 내신데. 예, 감싸주시죠. 어? 예, 감싸주시죠. 저번에 감싸줘요. 지금 우리가 쌤이 없어주시겠네. 자본 물고기를 안 감싸줘요. 어? 아 근데 봐봐, 그거 봐봐. 그럼 최수연은 이거 올랐습니다. 몰랐어요. 응? 아 모르는 단어 몰랐어? 모르는 단어 모르지 몰라. 여기 며칠 타죠? 어? 여기 감싸줘요. 그러니까 저는 왜 안 감싸주세요? 이런 친구들을 갖다 주셔야 돼요. 아니 감정 기복이 심한 거 없거든요. 자, 근데 봐봐 여기 벗이라고 다시 반박하고 있잖아. 어. 자, I suspect는 이제 의심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그냥 think로 받아주시면 되겠어. 난 생각해요. That as individuals, 개인으로서 we would and could accomplish little in the way of creative thinking. Outside the context of super brai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슈퍼 브레인 존나 낚시 낚시 개낚시 자 슈퍼 브레인이라고 해서 앞에 individual brain 아 재조합할 수 있는 똑똑한 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낚시입니다. 자 우리는 해야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뭐 accomplish little 거의 성취하지 못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인 생각 방식을 성취할 수 없다. 거의 성취할 수 없다. 뭐 밖에서? 슈퍼브레인의 밖에서. 그래서 아, 4번 골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건데 자, 4번을 고르는 이유 이거 안 읽었어요. 적은 여기 읽었어? 근데 그냥 이미 선입견이 잡혔어. 자, 이거 콤마 나온 건 뭐냐면 동격이에요, 동격. 오케이. 자, 개인의 뇌의 통합이다. 통합, 통합. 위에서 같은 단어 찾아보세요. 지금. 오. 아까 뭐 컬라보레이션. 에이, 오, 비, 오. 아, 예, 예, 예. 아, 죄송. 자, 콜라보레이션이나 이거야. 그럼 슈퍼브레인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창의성은 그럼 어디서 나온다? 슈퍼브레인이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온다. 오케이? 콜라보레이션 바깥에서 성취될 수 없다. 이게 나의 주장이야. 하엘버로 얘기했었다. 채우이해 됩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e heads of Archimedes, Jane Austen and all the other original thinkers라고 했는데 아르키메데스 뭐 하는 양반이야?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아니야? 그건 아니죠. 아니요. 아 유레카 맞을 거예요. 맞아요. 아 부피. 그 이데이터. 응? 아니. 예. 제인 오스틴. 쌤이 전공 시간에 배운 자인데 무슨 작품인지 까먹었습니다. And all the other original thinker. 자, 그래서 그 기존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원래 생각하는 사람들, who stretch back into the Middle Stone Age in Africa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그 이제 석기 시대까지 갈 수, 이제 뒤로 뻗쳐 나가는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은 were disconnected. 끊겨졌습니다. 뭐와 함께 끊어졌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끊어졌대.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과 통합하라고 했잖아요. 끊어졌대. 주제랑 반대 진술하고 있어요. 1번. 그래서 정답이 5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주제랑 반대 진술하고 있고 바로 앞 문장에서 반박되고 있어요. 오케이. 바로 앞 문장에서 반박되고 있어. 1번과 2번의 근거에 의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게 수능식 문제 풀이 방식이고요. 자, 내신일 때는 이거 통념 그리고
반박구조, 통념 반박구조에 따라서 이 글의 어조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념을 지지하는 진술은 무엇일까? 반박하고 있는 진술은 무엇일까? 구분해 놓으셔서 구조화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뭐 물론 19년이 그 시험 범위로 선택되지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지문이 있을 때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됐어요. 다 안 읽는 이유는 어차피 숙제로 그 직독직해 하셔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다요? 예! 열지는 다요? 아니 다섯 개만 그렇게 자 미줄치 not surgeons 틀린 사람 좀 들어보세요. 아, 근데 이거 어려웠어 이거. 아 이거 어려웠어. 제일 쉬운데. 제일 쉬웠어? 네. 잘 배웠네요. 그때 누가 가르치셨어요? 사랑스러우시네요. 여기. 자, 요거. 요거는 지금 현재 21번의 합의 추론인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내신에서 엄청 고통받았던 문제 유형 중 하나.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다음 중 밑줄 친게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니 바로 밤길에 쫓아가서 차로 밀어버렸고 자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함축 의미 추론. 함축 의미 추론에 자 뭘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주제죠. 네 세뇌 잘 받았습니다. 주제만 찾으시면 주제를 찾으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수능식 접근으로 봤을 때 요 내용은 어떤 주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글의 어조가 어떻게 들려? 자, 이 글의 내용은 정보 전달이라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 전달. 쌤이 그러면은 정보 전달할 때 정보 전달 문장 봤을 때 어떻게 구조화해오라고 얘기했어? 세부 사항 정리하시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얘는 설명문 혹은 일화 형식으로 접근을 해서 세부 사항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는데 자, 수능 문제 풀 때 이런 설명문들은 여러분들이 파악할 것은 이 세부 사항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방향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된다. 주제 찾을 때요.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된다. 주제랑 빈칸 문제에서 통해지는 것. 그럼 내신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세부 사항 정리해서 문제 푸시는 거야. 알겠지? 세부 사항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것이다.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죠. 세부 사항을 빠르게 파악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시험 보는 게 수능이고 여기서 내신은 세부 사항 정리해 놓고 준비한 상황에서 선택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뭐가 더 쉽게 느껴지나? 어? 아니 말은 내신이 더 쉽게 한 것 같은데 쌤이. 아, 물론 찾아내는 건 수능이 더 쉽게 해요. 근데 내신 쌤 이렇게 접근하라고 쌤이 하고 싶은 말 내신 지금 잘 세부사항 정리해서 준비된 상태에 선택지 보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 뭐 할 수 있어. 간단해요. 자, even though the first successful appendectomy was said to have been performed by British Army surgeon in 1735. 아, 브리티시 나와서 영국식이 많이 봤습니다. 자, 비록 첫 successful appendectom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뭐냐? 맹장 수술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맹장 수술. 맹장 수술이 밤에 치고 있대. 처음에 이 브리티시 아미에 의해서
미국의 이제 군의관, 외과 군의관의 1735년에 의해 행해졌다라고 말해지고 있지만 it wasn't until the 1880s that the procedure was described in medical journals and taught in medical schools. 영국역하고 싶다. 미안. 자, 나던틸 구문이긴 한데요. 나던틸 구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 해서야 비로소. 1880년대가 와서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1880년대 와서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졌대. 자, 이거는 그 결과물이니까 수술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수술이 메디컬 저널, 메디컬 학술지에 기재되었습니다. And taught in medical school, 그 의료학교에서 가르쳐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냉장술이 1735년에 최초로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상용화된 것은 1880년대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주장하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맹장수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다음 It was a welcome solution to an age-old disease and by the turn of century was becoming so popular that many surgeons in Europe and America made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환영받는 해결책이었어. 누구에게? To an old age disease 그 고령 질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오래된 질병에 대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자, 컴마 컴마잖아. 이런 거 어떻게 컴마 컴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 무시하라고 했어. 컴마 컴마 무시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었냐면 was becoming so popular. 소대포문이야. 너무나도 인기 있어져서 many surgeons in Europe and America. 유럽과 미국의 외과 의사들은 made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상당한 양의 돈을 벌었습니다. 왜 갑자기 돈 얘기했을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흐름은 이거예요. 자, 세부사항. 최초 맹장 수술이 언제로 여겨지고 있지만 1880년대 널리 알려져서 외과 의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세부사항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 쓰셨나요? 자, 그래서 단서가 사실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단서 얘밖에 없었어요. 단서 얘밖에 없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Shortly before he died. 자, 그가 죽기 직전에, 그가 죽기 바로 전에 German physician turned a politicia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물리학자에서, 물리학자였나? 아, 외과 의사였다가 정치인이 된 루돌프 비코우라는 사람이, 자, 요거 여기서 많이 낚였을 것 같은데 was asked, 물음을 받은 거야. 질문 받은 거야. 물어본 거야. 오케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사형식이니까 목적어 있는 거야. It is true that human being can survive without appendix라고 물어봤대요. 자, 그럼 이 사람 어디서 봤지? 작년에 봤는 대로 템즈강 뚝물. 그 위사행 놈의 1학년 1학기 시험.
그 질병의 확산이 끝나고 도시 발전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 진짜요? 어. 돌아와요. 배경 지식이. 그래서 교과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오케이. 어. 산 증인이요. 이 증인. 자,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맨장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Even though he had practiced medicine for many years 그가 지금 메디슨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 그가 의사로서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because stayed in touch keep in touch 이거 우리 배웠던 단어 뭘까요?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었다라는 오케이? 접촉한 채로 남아있었다. 뭐와 함께? 그 분야의 발전과 함께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있었음. 최신 정보를 알고 있었음. 그 분야가 뭐야? 메디슨이에요. 의학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 비코가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일화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최초 맹장 수술이 있었고 널리 퍼졌고 외과의사들이 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을 했을 때 정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에 뭐라고 답했냐면 Aware of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procedure 말하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빙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증가하는 인기. 그 수술 뭐예요? 맹장 수술이야. 맹장 수술의 증가하는 인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는 위트 있게 remarked, 언급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외과의사는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외과의사는 아닙니다. 외과의사는 뭐야 지금? 이 수술 없이 먹고 살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수술 없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은 뭐야? 요 세 번째 세부사항이랑 연결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들이 맹장 수술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선택지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이다. 다른 선택지 고른 사람 얘기해 보시오. 허민준. 맹장의 역할은 미스터리이다. 2번. 맹장 수술은 remain much to be improved. 맹장 수술은 더 발전된 대로 남아져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갖다 줄 뿐이지. 이건 골랐어? 예. 자, 그래서 수능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의 공통점, 맹장 수술이 흔해져서 돈을 많이 줬다. 돈에 관한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됐었고, 내신 때는 세부사항을 통해서 돈과 관련된 선택지를 골라주시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볼 시간이 있나? 10분 컷 가능, 개썹 가능. 자, 빈칸 추론에서는 수능은 빈칸 추론에서 푸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풀도록 많은 쌤들이 얘기하고 있고 빈칸 추론을 푸는 방법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빈칸을 보고 무슨 정보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선입견만 키울 뿐입니다. 예전에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나 그게 가능하지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패턴만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빈칸 추론은 패턴이 자 내가 세부사항을 뿌려볼게. 이 공통점으로 뭐 찾아보세요? 주제 찾아보세요. 모든 물고사 지금 비슷하지 않니?
자, 근데 조금 어려워요. 야, 내가 주제를 한번 던져볼게. 응용해봐. 이 패턴 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혹은 자, 내가 주제를 줄 테니 결론으로 유지시켜봐. 와 같은 패턴들이면. 근데 처음부터 이건 세부사항이다, 주제다 알아둘 수가 없어요. 세부사항 돌면 똑같은 세부사항 고르라고 할 때도 있어. 문제 푸는 방법 없습니다. 자, 그럼 빅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One of the 복수명사 묶어. 자, one of the key contributions of critical theo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contribution, 기여지, 기여. 그치? 그러면은 critical, 중요하다. 그러면 critical 미안, 비판적인. 비판적 이론가들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concerns라고 하는데 concerns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아마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관련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련 아마존이었는지 그 GMO였는지 거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관련 있다. 관련 있습니다. 뭐와 함께 production of knowledge 지식의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의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분 뭐예요? 고려하면 자, transmission of knowledge. 자, the transmission knowledge라고 해서 지식의 전송이 is integral activity라고 했는데 이거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응? 통합이랑 비슷한 여기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필수적. 오케이. 그런데 뭐 통합 활동이다라고 보셔도 독해에 영향이 없어요. 오케이. 모르는 단어라고 멘탈 깨지 말라는 거야. 자, 학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비판적 학자들 이 분야에서 이 교육에서의 비판적 학자들은 have been especially concerned with how knowledge is produced. 자, 그들은 뭐에 대해서 늘 이제 걱정을 해왔냐면 어떻게 지식이 생산되는가에 특히 관심을 가져왔다. 어떻게 지식이 생산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지금 두 문장을 읽었거든요. 지금 뭐 뭔가 떠오르는 말 있어? 없어. 아무 정보도 안 줬어요. 아무 정보도 안 줬어요. 자, 다시. 자, 이 비판 이론가들의 공헌은 지식의 생산이다. 이 비판 이론가들은 지식 생산에 초점을 두었다. 뭐하러 쓴 글? 뭐하러 쓴 문장이야, 이거? 여기서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cholar argued. 자, 이 학자들은 대디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A key element of social injustice involves the claim that particular knowledge is objective, neutral, and universa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회적 비정의의 사회적 불의의 핵심 요소는 뭐와 관련이 있다? 클레임과 관련이 있는데 그 클레임이 뭐냐면 특정한 지식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주장에 관련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요? 자, 이 비판학자들의 주장은 사회적 불의가 이 지식이 이 사람들은 지식에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적 불의의 지식이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사회 불의가 지식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중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 이 비판 이론에 근거한 접근법은 cause into question, 뭐 하고 있대요?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The idea that objectivity is desirable or even possible.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알아보셔야 될 것은 뭘 여기다 써야 되나? 의문을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자, 그럼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건 뭐야?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 나온 거예요. 문제 제기했으면 해결책이 정답 되겠지. 자, the term used to describe the way of thinking about knowledge. 지식에 대한 사고 방식을 설명하려고 사용된 이 용어는 is that knowledge is socially constructed.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이다. 지식에 대해 이런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말이다. 오케이? 그럼 지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래서 when we refer to knowledge as socially constructed,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 자, 우리가 지식을 뭐라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언급되었을 때 컴마 찍어주세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언급할 때 우리는 대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뭐야? Reflective, 반영을 하고 있대요. 뭐 of the values and interests of those who produce it.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와 흥미를 반영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this concept captures, 이 컨셉은 얘기하고 있어. 이해를, 뭐라는 이해? 모든 지식은, 그리고 모든 수단, 알매 모든 수단, knowing이라고 했지만 얘 계속 말하면 knowledge입니다. 이 지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수단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그 지식이 널리 퍼져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 이론자들이 쓰고 있는데, 그때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 뭐였어?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말이다 라고 주제 문장 이미 언급했거든. 주제 유지하는지 보도록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재진술하고 있어요.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숙제는 1에서 5번 독재구조화 해오시고, 2번 오늘 나가는 영작구교재 오늘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영작구교재 오늘부터 진행할 건데 1에서 8까지 해오시고, 이거 다음주 화요일에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검사할 거야. 자, 근데 그 일부 친구들은 쌤이 다른 거 줄 건데요. 그 친구들은 남아서 설명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좀 꺼주실 분.